Yeah. You have to make.네, 이제 어학연수 마지막 주차인데요. 제가 필리핀에 오고서 두 달 동안 어학연수를 했는데 이번 주가 마지막이라니 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밖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날이 많습니다. 오늘은 미즈키와 세부 시내에 나왔어요. 야끼니쿠가 먹고 싶어서 왔는데 여기가 야끼니쿠 무한 리필점이라고 합니다. 퀄리티 같은 경우에는 엄청 좋진 않아도 그래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맛있어요. 오, 맛있어요. 가성비 있게 무한 리필로 많이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How was it? Not similar. 근데 여기가 정말 더웠습니다. 참고하셔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다 먹으면 디저트도 줍니다. 오늘의 저희 주 목적지로 출발을 합니다. 세부 와서 이런 뭐랄까 일반 버스는 두 번째 정도 타는 것 같은데요. 보시면 승객들이 다 현지 분들입니다. 미즈키는 기사님 옆자리에 앉았었어요. 네, 목적지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세부 대성당 인근인데요. Too local. Too cloudy. 오늘이 주말이라서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Like a festival.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이 천주교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말이면 사람들 대부분이 교회를 찾습니다. 사실 오늘 아무 날도 아닌데 사람들이 정말 많아서 놀랐습니다. 그만큼 이 천주교에 열정적이구나를 느꼈어요. 특히 이 대성당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되게 웅장했습니다. 그리고 구석구석 이렇게 산책하면서 시간 보내기에도 좋았고요. 딱 봐도 역사가 오래됐구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시간에 사람들이 다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아마 진짜 오시면 놀랄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많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많아요. 이 더운 날에. 저희는 이렇게 대성당 구경을 다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변에 또 볼거리가 하나 있다고 해서 좀 나왔는데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흥겨워요. 역시 흥겨운 민족. 네, 필리핀답습니다. Too hot. But very nice. 미즈키는 사진 찍고 싶어서 또 카메라를 가져왔고요. 여기는 무슨 성인데 들어가면 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 위쪽으로 올라오면 풍경을 또 볼 수 있는데요. 주변에 건물들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한눈에 이렇게 딱 볼 수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전거가 너무 예쁜 거예요. 컬러풀하고 약간 일반적인 자전거 같지가 않았는데 여기 이 자전거 주인분들이 이거 되게 비싼 거다 하고서 가격을 알려주셨는데 좀 놀랐습니다. 좀 친해져서 사진도 하나 찍었고요. Different church maybe. 저희는 걸어서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다른 교회를 한 번 더 가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애매해서 근처에 있는 몰로 구경을 왔어요. 여기 있는 마네킹이 거의 사람이랑 표정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갖고도 한참 웃었습니다. 저희는 다시 밖으로 나와서 근처에 있는 스타벅스에 왔습니다. 참고로 제가 머리를 탈색을 해서 그런지 지나가는 사람마다 제 머리를 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쇼핑을 좀 했는데요. 미즈키는 요즘에 뷰티에 많이 관심이 생겨가지고 그런 거를 좀 샀고요. 그리고 이렇게 신발 파는 곳이 길거리에 있었는데 여기에 브랜드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저렴했습니다.
350. 오늘도 해가 다 졌어요. 여기는 세부시티에서 메인 거리라고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주변에 약간은 위험한 골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약간 그런 골목들 중에 하나인데 저희는 다행히 아무 일은 없었어요. 노래를 할 수 있는 약간 야외 노래방 이런 것도 있었고요. 클럽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더 늦기 전에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간단하게 밥을 먹으려고 예전부터 가고 싶었던 바에 왔어요. 이번 주가 마지막이라서 오늘 못 가면 못 갈 것 같아서 미즈키 왔습니다. 그런데 딱 왔는데 오늘도 이 라이브 공연이 있더라고요. 필리핀 와서 가장 좋았던 거는 이렇게 라이브 바 다니는 거였는데요. 이 문화가 있다는 거를 마닐라 여행 가고서 약간 그때 알아서 좀 늦게 알았다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세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쿠스틱이 유명하고요. 마닐라는 정통 밴드 그런 스타일이 유명한 것 같아요. 중간 잠깐 쉬는 시간에 저희가 노래 너무 좋았다고 이렇게 해서 같이 좀 친해졌고요. 또 팁도 따로 드리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필리핀 오시면 이 라이브 바 문화는 정말 즐기시고 갔으면 좋겠어요. 아마 어디를 가도 기본 이상의 퀄리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다시 학원으로 돌아가는 길인데요. 저랑 정말 친하게 지냈던 미즈키와 둘이 오랜만에 시간을 보내서 너무 좋았고 갑자기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학원까지 뛰어왔습니다. No, sir, please. I pray. I hope negative. Yeah. 다음 날입니다. 히카리 같은 경우는 저랑 졸업하는 날짜가 같아요. 그래서 같이 쉬는 날도 정했는데요. Is it better? 마지막 주차에는 이렇게 평일에 하루는 밖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유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히카리와 밖에 나가서 좀 자유시간을 보냈습니다. 학원에만 있으면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게 싫어서 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카페에 왔는데 이렇게 웰컴 투 런던이라고 해주셨어요. 바리스타님께서 기분 되게 좋았습니다. 이제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와인을 즐길 수 있는 곳인데요. 제가 와인을 마시고 싶어서 히카리한테 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또 한 명 친구가 자유시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한 명 해서 셋이 와인을 마시러 왔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고급스럽고 약간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에서 먹는 그런 가격대보다는 좀 높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학원으로 돌아와서 제가 미즈키한테 줄 약간 간식거리 그리고 선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미즈키는 저랑 같이 나갔다 와서 코로나가 걸렸어요. 약간 양성 판정을 받아서 격리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졸업을 하는데 앞으로 미즈키를 못 볼 것 같아서 미즈키한테 이렇게 선물을 줬습니다. 되게 슬펐어요. 앞으로 또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다음 날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가 내립니다. 그렇지만 걱정은 없어요. 이 비가 또 갑자기 그칠 거기 때문에 오늘은 저한테 있어서 마지막 월말 테스트인데요. 얼마나 실력이 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리스닝, 스피킹, 리딩 시험이 다 있습니다. 이걸 보고 나왔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몬트리올 크리스입니다. 누가 대만 친구한테 약간 이상한 거를 알려줬습니다. 멍청이 스튜핏 약간 이러고 놉니다. 외국인 친구들이랑 수업 끝나고서는 제가 또 오고 싶었던 다른 바에 왔어요. 여기는 학원 근처인데요. 세부 라프라프시티 오시면 여기 꼭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친근하고 사람들이 부침성도 좋고
분위기 자체가 즐겁습니다. 포켓볼도 칠 수 있고요. 여기에 또 일하는 분들이랑 갑자기 친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끼리 이 발럿이라고 이게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네, 달걀이에요. 그런데 한 16일? 17일 된 이런 달걀입니다. 그래서 보면 약간 부화하기 전에 그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솔직히 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데 필리핀 사람들은 이거를 잘 먹는다고 합니다. 그냥 달걀 먹는 것처럼. 그래서 외국인들은 필리핀 오면 이렇게 발럿 먹는 체험을 하는데 저도 좀 해보고 싶었어요. 이제 마지막이니까. 그래서 친구들과 도전을 해봤습니다. But tasty. 약간 비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좀 그렇지만 맛은 정말 똑같아요. 그래서 한번 체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포켓볼을 칠 수가 있습니다. 돈을 내고 여기 사람들이랑 경쟁을 할 수 있는데 시합에서 1등하면 돈을 따갈 수도 있어요. 자신 있는 분들은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한국, 일본, 대만 친구들이 다 도전을 했는데 역시 현지 분들을 이길 순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 같이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이렇게 나와서 시간 보내서 정말 좋았어요. 네, 다음 날입니다. 이거는 거의 마지막 데일리 테스트가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중간에 미즈키가 저에게 또 선물을 줬습니다. 집에 있는데 잘 쓰고 있고요. 네, 이날도 같은 바에 왔어요. 기억이 좋아서.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보이는 거는 정말 먹고 싶지 않게 생겼죠. 그렇지만 여러분도 필리핀 오시면 한번 도전해 보세요. 거의 약간 보이는 게 그 부화하기 전에 그 머리 그런 형상이 보여요. 그래서 저희가 먹었던 거는 17일, 16일이었던 것 같은데 21일 된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친구들이랑 시간 잘 보내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외국 분과 또 친해졌어요. 그래서 같이 또 놀았고요. 학원 돌아와서는 우노라는 게임을 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마지막 주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저는 오히려 마지막 주에 제가 있던 레벨에서 한 단계 밑에 있는 수업을 들었어요. 이유는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어서였기도 했고 그리고 좀 더 기본기를 마지막으로 다지고 나가자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잘 선택했다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노래 부르고 하는 시간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할로윈 주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는 주에 할로윈 파티가 학원에서 있었는데 코스튬을 한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우리 카라쌤 그리고 로즈쌤인데 제 졸업식이라고 와주셨습니다. 이렇게 너무 감사했고 또 보고 싶네요. 되게 이렇게 보시면 성적이 팍팍 오른 게 보이시나요? 두 달 만에? 저도 느꼈어요. 저도 영어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더 기분이 좋았습니다. 시험을 잘 못 봤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할로윈 때 어떤 이런 코스튬을 해본 적이 없는데 친구가 저를 데려가더니 너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 해서 자기 선생님이 메이크업 잘하는 선생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하라고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솔직히 적응이 많이 안 됐지만 언제 또 이런 걸 해보겠나 싶어서 왔습니다. 이게 할로윈 주간이라 그런지 제가 졸업하는 주가 그랬던 건지 모르겠는데 되게 텐션들이 높았고 즐거운 분위기였어요. 로즈쌤 수업이 진짜 좋았는데 다시 와서 생각해보니까 좀 기본적인 얼굴로 하고 같이 추억을 남겼으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Hi everyone, we are here. Can you tell me something? What?
Congratulations. What's your name? Paris. Congratulations, Paris. Yeah, I'm so proud of you and keep it up. 선생님이 저한테 편지도 이렇게 많이 써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써드렸고요. 선생님이 제 영상을 보실진 모르겠지만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끝나고서는 할로윈 파티가 열렸어요. 제가 했던 이런 분장과는 완전 퀄리티가 달랐습니다. 의상까지 준비를 한 모습들 보이시나요? 할로윈 파티를 이런 식으로 했어요, 저희는. 그래서 약간 다들 나와서 경연이라고 해야 되나요? 할로윈 코스튬 경연을 했고요. 보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처음에 필리핀 왔을 때 되게 불안했고 이 선택이 잘 맞았나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솔직히 시간도 많이 안 갔거든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시간도 많이 빨랐던 것 같고 친구들이랑 좋은 추억도 쌓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영어 실력도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늘어서 좋았습니다. 참고로 오늘 이 영상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정말 찐 마지막 영상이 다음 편에 올라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만날게요. 바이바이. 많이 시켰어.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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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